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봤어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판매, 교환, 계산에 관련된 표현 배우셨었는데요. 우선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복습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카드도 가능합니다. 也可以刷卡.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样品免费赠送. 네, 정강의 복습 맞춰보았고요. 자, 오늘은 11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요즘요,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목록을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요, 모든 연령대를 조사해 보면요, 외국어 마스터는 버킷리스트 목록에 꼭 들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인생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20분만 투자하시면 관광 중국어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요. 관광 중국어 정복하기를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화면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这里, 这里, 各种, 各种, 设计, 设计, 去, 去, 试衣间, 试衣间, 穿, 穿, 一下, 一下, 没有, 没有, 不舒服, 不舒服, 地方, 地方, 很多, 很多, 客人, 客人, 买, 买, 回去, 回去, 只是, 只是, 看看, 看看, 可以, 可以。 这里, 这里。 各种, 各种。 设计, 设计。 去, 去。 试衣间, 试衣间, 穿, 穿, 一下, 一下, 没有, 没有, 不舒服, 不舒服, 地方, 地方, 很多, 很多, 客人, 客人, 买, 买, 回去, 回去, 只是, 只是, 看看, 看看, 可以, 可以.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 만나보셨는데요. 자, 단어를 외우실 때요, 반복하는 걸 습관으로 계속해서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곳. 저리, 저리. 각종, 여러 가지. 各种, 各种. 디자인. 设计, 设计. 가다,
去去파리시试衣间试衣间입다신다穿穿좀해보다一下一下없다没有没有불편하다不舒服不舒服곧地方地方아주많다很多很多손님客人客人사다买买돌아가다回去回去단지다만只是只是좀보다看看看看해도괜찮다可以可以네이렇게해서오늘의단어복습까지마쳐보았고요자오늘의주요단어문장만나볼시간인데요화면으로만나보시죠这里有各种设计这里有各种设计您去试衣间试一下您去试衣间试一下没有不舒服的地方吗没有不舒服的地方吗很多客人都买了很多客人都买了只是看看可以只是看看可以네오늘의문장화면으로만나보셨는데요자오늘도역시중국인관광객들에게친절하게안내할수있는응대멘트알려드리도록할게요자그럼본격적인강의시작하겠습니다첫번째문장입니다고객들에게좀더다양한상품을추천하기위한표현인데요디자인이란뜻의设计를활용해이쪽에여러가지디자인이있습니다저리요各种设计함께해보실까요这里有各种设计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저리요各种设计두번째문장알려드릴게요만약에옷을판매하시고계시다면고객들이구매하시기전에한번입어보시라고권하실때쓰실수있는표현입니다탈의실에가서입어보세요您去试衣间试一下함께해보실까요您去试衣间试一下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您去试衣间试一下두번째문장에이어서고객들이옷을입어보거나신발을신어보셨을때불편한점은없는지물어볼수있는표현입니다불편한곳은없습니까没有不舒服的地方吗함께해보실까요没有不舒服的地方吗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没有不舒服的地方吗네번째문장알려드릴게요인기가많은상품을추천하실때많은분들이구매하신다는말씀을해주시면좋겠죠많은손님들이사서돌아갑니다很多客人都买了함께해보실까요很多客人都买了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很多客人都买了마지막문장알려드릴게요손님들이매장을둘러보실때직원들이다가가말을붙일때가많잖아요그럴때손님들이불편해하거나부담스러워하는경우가많은데요그럴때쓸수있는표현입니다그냥구경만해도괜찮습니다只是看看可以함께해보실까요只是看看可以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只是看看可以오늘도이렇게판매에유용한다섯문장배워봤습니다그럼한번더짚어보는시간가져볼게요첫번째문장이었죠이쪽에여러가지디자인이있습니다这里有各种设计这里有各种设计두번째탈의실에가서입어보세요您去试衣间试一下您去试衣间试一下세번째문장불편한곳은없습니까没有不舒服的地方吗没有不舒服的地方吗다음많은손님들이사서돌아갑니다
很多客人都买了。 마지막 문장.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只是看看可以。 네, 이렇게 단어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직접 상인분들을 만나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 인사드리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복 깜찍발랄 오쌤과 함께 또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옆에는 좀 상당히 좀 경직된 표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분이 계신데요.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지하상가 남성의류에 일하고 있는 홍연수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잘생기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왜 여자친구 없나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페페, 우리 오쌤은 어떻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것도 좀 둘러보시고 뭐 이렇게 구입도 하실 때 좀 많이 긴장하시고 좀 그러실 텐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 불편하죠. 네, 어떤 게 좀 제일 불편했습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해서.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렇게 말이 안 통할 때 아, 중국어를 좀 배워야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해봤어요. 네, 하시긴 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지하상가에서 책 나눠주는 거, 아, 그거 보고 있어요. 우와, 좀 공부하셨구나. 그럼 그 중에서 배운 거 중에, 보고 배운 거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거. 친부덩이. 네? 친부덩. 아, 친부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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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친부덩. 예, 네, 맞죠. 아까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칭칭. 거. 칭칭. 아, 칭칭. 들어오세요. 야,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적극적이신데 오늘 한번 제대로 좀 몇 가지를 좀 더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찾아뵌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배워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요. 옆에 계신 깜찍발랄 오쌤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오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옷을 고르실 때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때 여러 디자인을 소개해주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쩌리요 거종 쇼지 함께 해보실까요? 쩌리요 거종 쇼지.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종 쇼지. 거종 쇼지. 네, 쩌리요 거종 쇼지. 저리요 거종 쇼지. 잘하시네요. 네. 두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을 때 한번 입어보세요 라는 표현 시이샤를 넣어서 탈의실에 가서 입어보세요. 닌취 시이젠 시이샤 한번 해보실까요? 닌취 시이젠 시이샤 시이젠 시이젠 시이샤 시이샤. 간단하게 시이샤만 쓰셔도 되는데요. 문장으로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닌취 시이젠 시이샤 닌취 시이젠 시이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옷을 제가 이렇게 딱 골랐는데 아, 옷을 갈아봐야겠다. 이렇게 할 때 한마디 하셔야죠. 닌취 시이젠 시이샤.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배워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들이 옷을 입어보신 후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메이요 부슈푸더 디방마. 메이요 부슈푸더 디방마. 부슈푸. 부슈푸. 네, 이것은 불편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메이요 부슈푸더 디방마. 메이요 부슈푸더 디방마. 네, 맞죠.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을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많은 손님들이 사서 돌아갑니다. 헌또 커런 또 말러 함께 해보실까요? 헌또 커런 또 말러. 很多客人都买了.很多客人都买了.客人.客人. 예, 손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很多客人都买了.很多客人都买了. 예,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마지막 문장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은 손님들이 매장을 구경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只是看看可以. 함께 해보실까요? 只是看看可以. 只是看看可以可以. 네, 看看은 둘러보다 한번 봐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看看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只是看看可以只是看看可以. 네, 잘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군요. 저 이걸 좀 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자주 이렇게 또 이용하셔야 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잘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리고 많은 걸 또 배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짜이젠!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복습까지 완전 정복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장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학습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这里有各种设计. 이 문장에서요, 设计, 디자인이란 단어의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찾다라는 의미의 자와 어떠한 어떤 모양의 什么样을 써서 어떤 디자인을 찾으세요. 您找什么样的设计 함께 해보실까요? 您找什么样的设计.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您找什么样的设计. 您找什么样的设计. 계속해서 디자인 设计 관련된 표현 배워볼 텐데요. 상품이 어떠한 디자인인지 소개해주는 멘트를 배워볼게요. 몸에 꼭 맞다라는 의미의 진션, 즉 타이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활용해 문장 만들어볼게요. 이것은 타이트한 디자인입니다. 这是紧身的设计.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紧身的设计.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是紧身的设计. 这是紧身的设计. 네, 다음은요, 탈의실에 가서 입어보세요. 您去试衣间试一下. 이 문장에서요, 一下라는 표현은 좀 해보다 라는 시도의 어감을 갖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표현 배워볼게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가게 안으로 인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중한 표현으로 한번 와보세요. 请来一下. 함께 해보실까요? 请来一下.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请来一下. 请来一下.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장이었죠.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没有不舒服的地方吗? 이 문장 표현에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라는 문장은 입어보니 편안합니까? 라는 문장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입다 라는 단어 초안, 그리고 적당하다, 알맞다 라는 단어 허시를 써서 입어보니 편안하십니까? 穿着 허시마 함께 해보실까요? 穿着 허시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穿着 허시마. 穿着 허시마. 네, 계속해서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没有不舒服的地方吗? 이 문장에서 没有吗?는요, 없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다른이란 뜻의 别的, 카드라는 뜻의 가를 활용해서 다른 카드는 없나요? 没有别的卡吗? 함께 해보실까요? 没有别的卡吗?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没有别的卡吗? 没有别的卡吗?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금 배웠던 没有别的吗? 이 문장에서요, 단어만 바꾸시면 다른 무엇 무엇은 없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종류라는 뜻의 종类를 써서 다른 종류는 없나요? 没有别的种类吗? 스타일이라는 뜻의 款式를 넣어 다른 스타일은 없나요? 没有别的款式吗? 마지막으로 색깔이라는 단어 颜色를 써서 다른 색깔은 없나요? 没有别的颜色吗? 함께 해보실까요? 没有别的种类吗? 没有别的款式吗? 没有别的颜色吗?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没有别的种类吗? 没有别的种类吗? 没有别的款式吗? 没有别的款式吗? 没有别的颜色吗? 没有别的颜色吗?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只是看看可以. 이 문장에서요,
라는 단어는요, 단지, 다만이란 뜻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문장 표현 배워볼게요. 개인이란 뜻의 그런, 의견, 견해란 뜻의 이지엔을 사용해서 이것은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这只是我个人的意见. 함께 해보실까요? 这只是我个人的意见.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只是我个人的意见. 这只是我个人的意见. 마지막으로 일상 표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농담하다 라는 뜻의 카이완샤오를 써서 제가 그냥 농담한 것 뿐이에요. 我只是开个玩笑. 함께 해보실까요? 我只是开个玩笑.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我只是开个玩笑. 我只是开个玩笑. 네, 이렇게 오늘도 11번째 강의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 다섯 문장 보스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这里有各种设计. 탈의실에 가서 입어보세요. 您去试衣间试一下.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没有不舒服的地方吗? 많은 손님들이 사서 돌아갑니다. 很多客人都买了.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只是看看可以.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마쳐보았고요. 저희 배우서 관광중국어는요,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